우주과학 소식입니다.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에 외계 문명이 최소 36개 이상 존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들 외계 문명과 지구의 거리가 너무 멀어 쌍방향 소통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노팅엄대 천체물리학과 크리스토프 콘슬라이스 교수와 톰 웨스트비 엔지니어링 학과 교수는 이날 천체물리학 저널을 통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구와 같이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발달할 환경이 갖춰진다면 은하계 내 다른 곳에서도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생겨났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가정입니다. 이들은 행성에서 생명체가 형성되는 데는 최소 40억 년, 최대 45억 년에서 55억 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이라는 추산을 우주생물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한계의 법칙이라고 명명하고 활용했습니다. 생명체가 형성되는 시간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은하계 항성 형성의 역사, 항성의 금속 함량, 항성의 지표 공간에 생명체가 형성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 법칙의 상한에 따르면 은하계에는 최소 36개의 활동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지능의 문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법칙을 좀 더 느슨하게 적용하면 은하계에는 적어도 928개 외계 문명이 존재할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했습니다. 콘솔라이스 교수는 우리 존재가 특별하지 않다고 가정한 것은 우주생물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잠재적 외계 문명 간 거리가 17,000광년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가 지구에 다다르는 데는 너무 오래 걸려 현대 기술로는 다른 외계 문명과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1광년은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로 9조 5천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연구자들은 현재 원거리 통신 기술로는 우리 은하계 내 문명의 평균 수명이 3060년,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는 도합 6120년을 살아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양과 같은 별을 지구와 비슷한 거리를 두고 도는 지구 크기의 암석형 행성이 우리 은하에만 많게는 60억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4,164개의 외계 행성은 대부분 목성과 같은 가스형 대형 행성이고 지구와 비슷한 행성은 극히 드물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발견만 안 되었을 뿐 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이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과 과학전문 매체 사이언스 얼러트 등에 따르면 이 대학 물리천문학과 제이미 매튜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리 은하의 항성들 중 태양과 같은 지형 주계열성 항성은 5개당 1개꼴로 지구 같은 행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천문학계 학술지인 천문학 저널 최근호에 발표했습니다. 매튜 교수는 우리 은하에 최대 4천억 개에 달하는 별이 있고 이 중 7%가 지형 항성이라면서 이는 우리 은하의 별 중 60억 개 미만이 지구와 같은 행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와 비슷한 행성은 크기가 작은 데다 별에서 멀리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어 별빛의 변화를 통해 외계 행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찾아낸 외계 행성 목록이 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관측한 것과 비교하는 정 모델링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논문 공동저자인 구니모토 미셀 연구원은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탐색한 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능한 모든 외계 행성을 찾아낸 뒤 자신이 만든 행성 탐색 알고리즘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된 행성을 실제 갖고 있던 행성 목록과 비교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구니모토는 최근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2009년부터 2018년 퇴역할 때까지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관측한 항성 중 20여만 개의 자료를 뒤져 새로운 외계 항성 17개를 찾아내 천문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구팀은 지형 항성을 도는 행성 중 질량은 지구의 0.75에서 1.5배, 별에서 떨어진 거리는 0.99에서 1.7AU를 가진 천체를 지구와 같은 행성으로 규정하고
G형 항성이 이러한 행성을 가질 수 있는 상한을 계산 0.18개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G형별 5개당 1개꼴로 지구와 같은 행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은하의 G형 항성의 수를 고려할 때 약 60억 개 가까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태양과 같은 별 주변에 생명체 서식 가능 행성과 관련한 이전 연구에서는 0.02개에서 1개 이상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 한계치를 산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훨씬 더 적을 수 있으며 1.5 AU 거리를 두고 태양을 도는 화성의 생명체가 없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라고 해도 모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닌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의 날씨는 내일이 와봐야 알 수 있다고 기상대에서 밝혔습니다. Thank you.